And I'll await the time when I'll look you in the eyes and say, oh, I'll say, I do.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좀 고금이 뿜뿜하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봤고, 제가 알고 봤더니 저희 집 체중계가 고장이 났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살이 엄청 빠졌었던 거예요. 왜 몰랐지? 알고 봤더니 체중이 한 5kg에서 6kg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티가 나죠? 그래서 이번에 의사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좀 많이 알게 된 정보들을 영상 안에 좀 살짝 소개도 해보고 녹여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뷰티 팁도 많이 넣었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촬영 준비하면서 요거 먼저 사용했어요. 레오제이님 거의 겟리프 트윈 패드팩.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거기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는 오후에 수정 화장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진짜 쫀쫀해가지고 차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차에 있을 때마다 얘 올려놓고 있다가 오후에 촬영장 도착할 때쯤에 수정 화장 해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쩝쩝 잘 먹어요. 진짜 잘 썼는데 한 번도 안 보여준 것 같아. 얘가 진짜 시원해요. 진짜 엄청 시원해서 아침에 해주면 잠 깰 때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스킨. 촥촥 다섯 번 뿌려줄게요. 벌써 또 이만큼 썼어요. 엄청 많이 썼죠? 이렇게 헤이네이처까지 가볍게 뿌려줬고요. 다음은 앰플앤의 펩타이드 샷 앰플 트윅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앰플앤인데 제가 두 가지 용량을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30ml랑 100ml예요. 앰플앤은 예전에 7통, 8통 엄청 잘 비워가지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하고 그 뒤로도 앰플앤은 나올 때마다 항상 잘 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써보고 나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얘가 모공 개선 효과가 있대요. 확실히 좀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 좀 꾸준히 쓰면 확실히 좀 더 효과가 좋겠죠? 조금 더 오래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꾸준히 사용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 피부 상태가 완전 쫀쫀하거든요? 발랐을 때도 끈적임도 느껴지지가 않고 제가 피부 속건조가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얘만 단독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이 정도 흡수력이랑 촉촉함이면 건성이나 속건조가 심한 분들은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이 펩타이드는 1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세대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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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는데 이번에 2세대는 약간 전성분이 조금 더 좋아지고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뭐야 원래도 좋았는데 전성분까지 조금 더 신경 써주니까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를 꾸준히 썼을 때 피부 탄력 개선 효과랑 모공도 확실히 좀 더 쫀쫀하게 조여준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오랫동안 써보고 확실히 효과가 더 있는지 없는지 꾸준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뭐 지금까지 사용을 해본 결과는 완전 만족스럽고 지금은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 단독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면 완전 만족스러워요. 요즘에 피부가 다시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뿌듯뿌듯합니다.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마 마일드 시카세럼 커버 쿠션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여러분 이거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쿠션이래요 라고 올렸었던 바로 그 쿠션을 제가 드디어 영상에서 리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며칠 사용을 해서 사용감이 벌써 느껴지죠? 근데 얘는 진짜 안 묻어나요 여러분. 이건 안 묻어나. 진짜 진짜 안 묻어나요 여러분. 미쳤어. 제가 피부 상태가 요즘 조금 좋기는 하지만 피부에 붉은기는 조금 있거든요? 이름이 커버 쿠션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울긋불긋한 커버는 다 해주면서 모공도 진짜 깔끔하게 메꿔주는데 진짜 얘는 너무 깔끔하게 메꿔져. 괜찮다. 저 얼굴만 너무 지금 뽀샤시하죠? 이게 진짜 커버력 진짜 괜찮죠? 어머! 괜찮다.
지금 다른 컨실러 사용 안 하고 다른 제품도 사용 안 하고 오로지 이 네이처 리퍼블릭 하나만 썼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완전 카메라 가까이 왔는데 커버력 괜찮죠? 뾰루지 자국까지 완전히 가려주기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제가 얘를 이제 테스트 제품으로 받아봤어요.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항상 이런 거 받아보면 홈페이지 들어 찾아보는데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를 통과? 오 대박인걸 이런 것도 해보는구만. 마스크 묻어남 테스트를 제가 직접 해봤는데 진짜 안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컨실러는 클리오 컨실러 사용을 해서 위에다가 커버력을 조금만 올려줄게요. 제가 지난번에 브이로그를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언니 이거 너무 막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을 갔다 왔는데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똑같이 스트레스성이라고 하고 잘 먹고 잘 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 스케줄 무리해서 안 잡고 좀 잘 쉬려고 해요. 너무 걱정해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고마웠어요. 너무 사실 고마웠어요. 누군가를 날 이렇게 걱정해준다는 게 너무 좋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공 사이에 몽실몽실 맺히면서 파운데이션이랑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파우더랑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랑 땀과 피지가 뭉치면서 모공 사이사이에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우더의 입자를 최대한 조금씩 묻혀주는 게 가장 좋고 정말 소량만 묻혀서 살짝씩만 지나가줘요. 오늘은 조금 고급스럽고 MLBP스러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줄 거라서 눈썹을 살짝 각지고 두껍게 그려줬어요. 제가 이거를 받아보고 나서 며칠 너무너무 잘 썼는데 저한테 이거 메이크업 요청이 진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또 어떻게 내 취향을 또 이렇게 기똥차게 알았을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이 핑크 뮬리를 활용해서 조금 고급미 뿜뿜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저는 쌍꺼풀이 있지만 좀 속성에 가깝다 보니까 베이스 컬러가 좀 진하게 들어가줘야지 눈이 조금 덜 부어 보이고 나중에 진한 컬러를 올렸을 때도 조금 덜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팁 하나 있자면 처음에 사용하는 컬러는 컬러도 중요하지만 브러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브러쉬가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좀 길이감도 길이가 길어야지 블렌딩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컬러가 좀 자유롭게 올라가요. 제가 꾸준히 쓰는 게 피카소의 207번인데 이 브러쉬로 사용했을 때 좀 실패 확률도 적고 꼭 이 브러쉬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브러쉬를 선택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몸무게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몸무게가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사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만 해도 그게 벌써 3년 반, 4년 전인데 그때는 제 몸무게가 50kg대 초중반? 조금 덜 나갔을 때는 52, 3kg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제 몸무게 변화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약간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다고는 했었고 그걸 느끼고 있었고 아 내가 건강에 되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엉엉엉 거의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가정의학과 같은 데 가서 이제 수혈제? 이거 이렇게 맞는 게 뭐지? 수액! 수액을 맞았는데 이제 거기서 병원 상담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수액을 맞았는데 저한테 마그네슘을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에도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스케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살이 더 쪘을 때가 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운동 부족도 심했고 밥 먹는 것도 정말 개판으로 먹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몸에 마그네슘이 없으면 지방이랑 음식물을 계속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꼭 영양제나 아니면
수액으로라도 맞아서 채워줘야지 이거를 저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약간 몸에 있는 영양 수치가 비정상이다. 그래서 약을 처방해줄 테니까 먹으라 라고 해주더라고요. 먹었더니 요즘에 조금 몸 상태가 조금 괜찮아지기는 했어요. 좀 부정출혈도 줄었고 대신 설사를 많이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알려드려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좀 뿌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제 저혈압도 맞고 저혈당도 맞고 피가 잘 안 도는 것도 맞고 다 맞더라고요. 역시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았어. 의사해도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댓글 말이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더라고요. 일단 언더에 라인을 좀 채워서 음영감을 좀 줄게요. 제가 이거 에뛰드 하우스 사용을 해봤는데 여섯 번째 컬러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저는 아이라인처럼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살이 빠진 건 좋지만 이 빠진 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잘 먹고 잘 쉬라고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스케줄을 많이 안 잡고 집에서 좀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머지 더 퍼스트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마룬을 사용해 줄게요. 점막을 채워주고 눈꼬리를 좀 올려서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삐아의 번 로즈인데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얘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원래 얘는 릴리바이레드를 정말 잘 썼는데 그 릴바레랑 느낌이 비슷한데 다른 듯 정말 괜찮아요. 릴바레 같은 느낌을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살이 빠지면서 살만 빠진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지고 최근에는 이제 필라테스가 휴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운동도 못 간 게 못 간 지 좀 됐거든요. 운동도 못 가다 보니까 요즘 집 콕 시간이 많아져서 폼롤러로 깨작깨작 그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냥 휴식 시간 위주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눈꼬리 쪽 위주로 블렌딩 시켜주면서 음영 계속 넣어줄게요. 제가 요즘에 에뛰드 진짜 잘 써주고 있는데 블렌딩하기에도 좋고 컬러도 좋고 발색도 잘 되고 제가 최근에 써봤던 제품 중에서 진짜 만족스러워요. 진짜로. 얼마 전에는 3CE도 구매해서 써보고 좀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히려 에뛰드가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애교살 그림자도 살짝 만들어줄게요. 속눈썹이 이렇게 조금 사용하다 보면 뭉치거든요? 제가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꿀팁이 있는데 마스카라를 하다 보면 뭉치는데 짜자잔 시코르에서 속눈썹 빗이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쓱쓱쓱 빗어주면 신기하죠? 대박 신기하죠? 건더기 같은 게 생겼던 것도 시코르 이걸로 쓱쓱쓱쓱 빗어주면 대박 완전 깔끔하게 다시 살아나요. 대박이죠? 그다음에 한 번 더 뷰러로 꾹꾹꾹꾹 찝어주면 완전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저 이거 사실 어제 받았거든요? 받아보자마자 바로 이거 오늘 영상에서 바로 써야 되겠다. 내가 제일 먼저 소개할 거야. 이런 마음에 지금 바로 써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발 사세요. 완전 신세계예요. 인생템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사용하고 무늬가 많았었던 이 브러쉬도 같은 투쿨포스쿨 안에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인데 노즈 음영 주기에 적당한 크기랑 디자인이라서 요즘에 이것만 사용해주고 있어요. 딱 코에 음영 넣어주기에 딱 좋더라고요. 얘가 약간 립 베이스처럼 쓰기에도 좋고 얘만 단독으로 써도 괜찮은데 전 오늘 약간 립 베이스 느낌처럼 베이스로 사용을 해줄게요. 안쪽에는 헤라의 팜파스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얘 팜파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블러셔처럼 연출하는 것도 좋아해서 살짝 얹어주면 예쁘더라고요.
you in the eyes and say, oh, I'll say, I do, I do, I do, I do, I do. 여러분 영상 재밌게 잘 봤나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병원에 가서 저의 몸 상태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 꼭 하고 싶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꼭 하시길 바라겠고 영양제 꼭 잘 챙겨 먹길 바랄게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두들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